네, 선재희 교수님입니다. 바이포탈 ST립이라는 텀이 조금 아직 정립은 안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또한 25년 정도 스파인 수술했는데 제일 좋은 게 퓨전 제일 좋은 게 알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알립은 이제 무섭죠. 베나카도 있고 에어르타도 있고 베슬 바스큘렌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서워서 좀 하다가 그만뒀고요. 요새 이제 엑스트림이나 올립이 나오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로컬에서 하기에는 유레트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바스큘러 인저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뜨끔해요. 혹시 뭐 장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뒤쪽으로 가게 됐는데 보통은 오픈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오픈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라지 한 케이지를 엑스트립의 의미는 익스트림 틸립입니다. 그래서 보통 캠빈이나 이제 트랜스 틸립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라테랄로 간단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라테랄로 가서 그 엔도스코피라는 장점, 바이포탈 장점은 큰 케이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큰 케이지, 본을 많이 집어넣는 게 그래도 퓨전을 거의 많이 할수 있고 엑스트립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사이즈가 엑스트립이나 그 딜립은 보통 이 높이가 13mm, 13mm 정도 되고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폭도 한 20m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작은 게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2020년까지 한 41 케이스 정도 했고요. 거의 다 이제 정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인디케이션은 스폰디올리스테시스하고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고 모든 레벨 다할 수가 있다. 원 레벨 31 케이스 그리고 정션활도 하고 멀티 레벨도 했고요. 메소드는 백 바스, 레그 바스, ODI 체크하고 술 전에 그리고 술 전에 로컬 디스크 하이트하고 로컬 디스크 앵귤레이션, 토탈 룸바 로더시스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테크닉은 여기 이제 크라니얼 헤드 쪽이고 이쪽이 카우달 그 다리 쪽인데요. 일단은 L5S1 쪽입니다. 그래서 L5S1의 팟에서 일단 오스테오톰으로 항상 이제 본을 많이, 로컬 본을 많이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한 버보다는 로컬 본으로 다 본을 제거해서 나중에 케이지 안에 넣어야죠. BMP하고 같이. 아, BMP가 아니고 DBM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팟에 요 밖에 나오는 걸 이제 제거하고 잘 보시면은 여기 듀라에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트랜스버스 쪽에 익지스팅 루트가 나오기 트래버싱 루트고요. 여기 디스크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안에 프리퍼레이션 하고 이제 제그 테크닉의 핵심은 라지 케이지를 처음에 오블리크하게 넣었다가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큰 케이지를 넣자. 그래서 이쪽에 그 트라이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예, 트라이입니다. 트라이를 이제 오블리크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하고 예, 피크 케이지를 이제 다시 넣고 이 오블리크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좀 보이 여기 엑스레이 잘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기서 큰걸 그냥 놔두면 또 튀어나오니까요. 이걸 해서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시켜서 오블리크한 포지션을 안테리얼 트랜스버스 포지션 가능한 한 로더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쪽으로 바짝 넣어서 퓨전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눕혀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시경만 보면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내시경 보면서 이제 넣을 때는 시야물 보면서 작업하게 되죠. 처음에 오블리크하게 넣었더니 넣다 보니까 돌아갑니다. 앞쪽으로 쭉쭉.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잘안 돌아갔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거의 잘 돌아가고 약간은 요새는 오버 반대쪽까지 확 돌아가게 돌려야지 이게 하고 나서 조금 다시 그러니까 리로테이션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 들어갔던 길로 이렇게 리로테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돌려서 오버 로테이션을 시켜서 가능한 한 앞쪽으로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로도시스를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하게 집어넣어서 나중에 퍼큐턴스 픽세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도를 그려보면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 큰 케이지, 라지 케이지 들어가고 밀어 넣은 다음에 뒤에서 임팩트를 시켜서 안테리어 쪽으로 가능한 한 주입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레벨은 편합니다. 근데 이 바이포탈이 또 장점이 유니포탈보다는 L5S1을 접근하기가 쉽다. 본 워킹이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65세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항상 옛날에는 디컨만 많이 했는 그러니까 포라미널 플라스틱 많이 했는데 리컬을 잘하고 증상 다시 오기 때문에 요새는 퓨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레벨 퓨전 했고요.
이분은 투레벨인가 봐. 이분 뭐 다포라미나 스테노시스 스폰델리스테시스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투레벨 좀 약간 로도시스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아직은 엔도 그 바이포탈은 엔도도 있지만 이거는 좀 멀티레벨이었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로도시스가 너무 좀 아직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로도시스를 만들어 줄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오픈으로 해서 수술 결과 다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배스나 백페인, 레그페인, ODI 다 괜찮고요. 라디올로직 이밸류에이션은 디스크헤이트는 확실히 높아집니다. 확실히 높아지고요. 로컬 로더시스는 이건 옛날에 그 분석을 전체를 다 해서 분석을 해서 약간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요새 이제 다시 원레벨만 분석을 하니까 디스크헤이트는 높아지는데 로더시스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룸바 로더시스도 별 변화는 없었고요. 컴플리케이션은 레트로폴게 완전히 잘 돌리지 못하는 경우에 뒤로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완전히 그 익세시브하게 오버하게 좀 로테이션하고 어제스트 프라미날 이렇게 에이 그 정신의 프로블럼은 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케이스 나타났고요. 그래서 유니포탈 엔도스코피에 비해서는 본 워킹이 훨씬 실수나 빠르고 특히 L5S1을 접근하기가 쉽고요. 라지 케이지 쉽게 놓을 수 있고 스피디하게 할수 있고 유니포탈로 퓨전 하신 분은 상당히 고수입니다. 그래서 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유니포탈 따라하는 분은 드물고 몇분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바이포탈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오픈 딜립이나 올립에 해서 훨씬 더 안전한 거는 세이프.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들어가서 앞에보다는 앞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들어가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레트라든지 그런 바스큘레인 인저리가 있고 인테스틴 인저리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바이포탈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한 걸 컴플리케이션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퓨전이 아직 조금 의심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더시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로더시스를 주기가 좀 힘듭니다. 그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엑스트립은 엔도스코픽 퓨전으로 굿 프로시전인데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방향은 퓨전을 어떻게 더잘 이루어야 될지 아니면 로컬 로더시스나 룸바 로더시스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지 더 연구 방향의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연장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지 케이지를 이용한 익스트림 틀립에 대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30 동안 받겠습니다. 완전히 감이 잘 잡히는데요. 감이 내려오고 일단은 45 곱하기 17mm 케이지가 사실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빡세고 힘든데 교수님께서는 잘 돌아가는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넣으려면은 뭐그다 숫자마다 자신들만의 팁과 노하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넣다 보니까 뭐한 중에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잘못 도는 게 케이스가 많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몇 가지 중요한 팁 정도 네, 뭐 그걸로 또 따로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뺐는데 일단은 17mm는 4-5까지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더 라테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팟을 좀 많이 제거를 해야죠. 그러면은 L5S1은 그 이그스팅 너브루트하고 트랜스버싱 그 듀라 사이가 되게 크고요. 그걸 또 리트랙션을 합니다. 리트랙션을 그 듀라도 이쪽 메디얼 쪽 리트랙션하고 루트도 라테랄 리트랙션 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프로텍션이. 그러면은 17mm까지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L5가 좀 널널하고 L4-5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리트랙션을 잘 하면은 잘 들어가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어프로치가 좀더 라테럴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을 때는 가능한 한 앞쪽까지 깊게 저 반대쪽 페디클 메디알 마진까지 확실히 넣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너무 높은 거는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넣는 게 11mm 들어가는데 좀그11 빡빡하게 한 13mm 해서 13mm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밍 되는 것보다 한 사이즈 낮은 걸 넣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저는 45mm, 17mm를 기본으로 넣는데 또 너무 길면 또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MRI 체크해가지고 길이를 콜티칼 to 콜티칼로 해서 한 45mm, 50mm 정도 나오면 45mm 충분히 들어가는데 45mm가 나오면 45mm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케이지를 좀 하나 낮춰가지고 한 40mm 정도 길이로 해야지 예, 잘 돌아가면서 최대한 가능한 한 길고 넓고 높은 걸 넣어야지 환자가 결과도 좋고 퓨전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스펀듈로리스테시스가 있는데 에시딩 루트가 사실 그 캠페인 그 파셋을 충분히 제거하더라도
에시디비트가 그 케이스들 때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걸 수술 전에 확인을 하고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 블라인드로 하시는지 근데 이제 익스포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깊이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라테랄로 이제 득검을 해야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지는 않고요. 이 리트랙터가 따로 있습니다. 리트랙터가 우리가 케이지 넣는 리트랙터 가이드가 있는데 이쪽 라테랄 쪽이 막혀 있어요. 라테랄 쪽이 막혀 있고 메디알 쪽은 뚫려져 있어서 메디알 쪽에다가 루트 리트랙터를 걸어서 메디알로 최대한 당겨놓고 그 다음에 프로텍트된 가이드를 라테랄 쪽으로 쭉 밀어서 루트를 안 보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크게 루트가 라테랄에서 찝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메디알 쪽에 하나가 좀 큰 게 들어가면서 좀 찢어가지고 듀라테어가 있었던 경우가 한 케이스는 있었는데 라테랄 쪽에서는 그 가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리스테시스 환자들도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하죠. 네. 블루몬트 선생님입니다. 케이스 그 지금 아까 같이 그 케이스를 캠비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미세시스 내린 게 있을 때는 그 센트럴 스테노시스 동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비율해서 센트럴 콘트라트가 다티 코퍼레이션 하나만 시야포가 그리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센트럴 스테노시스, 라테랄 스테노시스가 심하면서 이쪽에 이제 슬립이 돼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해결해야죠. 그때는 이제 포탈을 처음에는 메디알에서 이제 약간 이거보다는 메디알에서 먼저 접근해서 오글타 그러니까 컨트롤 라테랄, 입시 라테랄 다 디컴프레션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파세를 다 제거하면은 그 케이지를 넣을 때만 조금 더 라테랄로 해서 하나 포탈을 더 만듭니다. 케이지 들어가는 포탈을.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디알에 포탈을 잡고 그렇죠. 라테랄에서 케이지 포탈을 따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라테랄 포탈에서 내내 버프텐 스콜 포탈을 그렇죠. 네. 거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네. 네, 온라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 퓨전 수술할 때 익스트림 라테랄 어프로치하고 퍼큐타이스 스크립테이션 할 때 포지션을 라테랄에서 프론으로 바꾸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테랄을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이포탈 서저리는 그냥 프론에서 다 진행하는 겁니다. 라테랄로 해서 프론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라테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딜립이나 올립을 하는 거는 소아스 안테리어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소아스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아스 뒤쪽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은 다 프론에서 다 진행합니다. 프론에서 그러니까 약간 포스테로 라테랄 쪽 사이드로 해서 소아스 뒤쪽에서 케이지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냥 그 프론 자리에서 그냥 포키텐 스크롤을 받는 겁니다. 약간 지금 딜립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